이 숫자는 뭐야? 다섯의 기회 중 둘을 소비하였다. 이런 뜻이 아닐까 하오만. 자, 역할군을 한 명 시청해보지. 어차피 다 실패할 거죠. 홍윤 씨는 혹시 뭐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은 있나? 제 방엔 부엌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. 어렸을 땐 간식 얻어 먹으려고 집 2층에 있던 대식당에 몰래 간 적은 있긴 했죠. 그다음 이상 씨. 며칠 전에 다 같이 유통기한 지난 우유 먹고 혼자만 얼굴 멀쩡했던 놈 아니야? 배까지 스며드는 센슈얼한 냄새였어. 돈키호테, 아까부터 목 상태가 안 좋은 거야? 내게 맡겨보는 곳은 어떻소? 돈키호테, 이거 꼬맹이들 장난할 시간 아니야. 꼬맹이 아니요. 그리고 저쪽 팀에서는 싱클레어 군한테도 요리 시켜주는데 왜 여기는 안 시켜주는 것이오? 달기 너무 들쑥날쑥하게 잘렸다. 반듯하게 잘라야지. 허리는 더 펴고. 네, 네. 꼬맹이, 이건 너무 삼삼한 거 아니야? 난 좀 더 달짝지근하게 했으면 좋겠어. 달게요? 설탕이 어디 있더라? 파우스트가 보았을 땐 불세기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군요. 저건 안 돼. 칼 쓰는 솜씨부터가 글러먹었어. 다들 그러지 말고 직접 거들지 그래요. 확실히 싱클레어 정도면 믿을만할 것 같네. 도련님 입맛이 적당히 까다로울 거고. 잠깐, 왜 나한텐 아무도 요리해보란 말을 안 하냐? 잘 봐, 내가 계란 정도는. 얏! 에이, 젠장! 프라이팬이 왜 달궈져 있는 거야? 뜨거워서 뒤질 뻔했네! 이 식당, 최소 140여일은 청소하지 않은 것 같은 곰팡이 냄새와 잡내가 난다. 차라리 밖에서 요리를 하는 게 위생상 더 안전할 수도 있다. 나도 시켜주시오! 요리! 자, 힘내자, 그레고르.